자, 그래서 시작해볼까요? 자, 여기 했던 거 그럼 지나가자.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부터 해보자. Then dream of becoming a writer.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알려드렸던 것들. 그래서 일단 then의 세 가지 뜻 뭐가 있었더라? 그러면 그렇다면 같은 뜻이고 또 그다음에 또 그렇죠 그때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그러면이란 뜻하고 잘 어울리고요. 그렇다면 왜 그러면이란 뜻하고 잘 어울리냐 하면요, 여기에 then 뭐 뜻을 쓰면 자 이런 뜻인데 그러면이란 말을 풀면 뭐가 된다 했죠? 그냥 내가 계속해봐. 앞에서 앞에 두 문장이 뭐 좋아하니 뭐 좋아하니 뭐 이 tell 하는 거 좋아해? write 하는 거 좋아해? Then dream of becoming a writer 했으니까 이 뜻이고 이게 영어로 뭐였더라? If you. If you. 밑에다 쓰자. 만약 네가 좋아한다면 if you like. If you like. 무엇을? To tell and write what? Stories. 원래 이런 문장이라도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만약 이야기를 하는 것과 이야기를 쓰는 것을 좋아한다면 이라는 표현이 영어로 어떻게 되고? Hey, 이걸 안만 길어봤자 then 그렇다면으로 바꾼 거야. then이 뭐 대신 왔다고요? If you like to tell and write stories. Dream of becoming a writer. 됐습니까? 그 다음에 become a writer는 무슨 뜻이야? 비컴의 뜻이 뭐고 어 라이터가 뭐니까 합치면 무슨 뜻 되겠어요? 그럼 비컴어 라이터는 뭐겠어요? 작가가 되다겠죠. 그 말은 비컴이 무슨 씨인데 하다씨인데 하다씨에 뭘 붙일 수 있고 ing를 붙일 수 있고 ing 붙이면 몇 가지 뜻? 네 가지입니까? 그거는 2였고요. 두 가지였죠. 그래서 become a writer가 될 수 있는 두 가지 뜻은 뭐하고? Then. 작가가 되는 중인이라는 어떤 시 또는 작가가 되는 것이라는 이름씨 이런 거 안 배웠나요? 오케이, 그러면 이거를 왜 얘기하냐? 지금은 두 가지 중에 무슨 뜻이고 되는 것, 되는 중이냐 아니고 되는 것이고 안만 길어봤자 그것을 꿈꿔봐라. 그렇다면 작가가 되는 것, 다시 말해 그것을 한번 꿈꿔보세요. 그래서 하다시에 ing 붙여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at? 무엇을 꿈꿔볼까요? 작가가 되는 것, 그것을 꿈꿔보세요. 됐습니까? 하다시에 ing 붙여서 이렇게 이름씨로 바꿔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J. Kelly Rowling I could do to
So, J.K. Rowling liked to do so. 그럼 J.K. Rowling liked to do so는 뭐 그녀가라고 할게요. 그녀가 좋아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렇게 하는 것이 원래는 모두 해왔다 했죠. 제이케이 롤링이 그렇게 하는 걸 좋아했는데 결국 그렇게 하는 게 뭔데? 그쵸. 그럼 이게 또 영어로 뭐죠? 그쵸?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영어로 she liked to do so고 she는 J.K. Rowling 대신 왔죠. 그래서 J.K. Rowling이 이야기하는 것과 이야기 쓰는 걸 좋아했습니다. J.K. Rowling liked to do so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to do so가 to tell and to write stories, to do so가 to tell and to write stories 대신 올 수 있는 이유는 to가 무슨 뜻을 가진? 하다시대장. 그렇죠. 하다란 뜻을 가진 하다시대장이니까 tell도 write도 둘 다 다 하다시죠. 그러니까 이거 대신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이 글 쓰는 거 대신에 그렇게 하는 거 이렇게 됐고요. 이 대답 듣고 싶어? 이거 어떤 그렇게 하는 것이란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무엇이죠. 그럼 이제 무엇을 J.K. Rowling이 좋아했나요? 이건 영어로 어떻게 표현한다? 어쨌든 J.K. Rowling이 뭘 좋아했냐라고 묻고 싶으면? What? 그렇죠. 가장 What did J.K. Rowling like? 그렇죠. 됐습니까? 이 속에 뭐가 들어있다? 그래서 그녀가 뭐 좋아했니?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녀가 뭘 좋아했었니? Like? 이렇게 물어봤더니 What did J.K. Rowling like? 했더니 She liked to tell and to write stories.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She wrote Harry Potter. She wrote Harry Potter. 그러면 그녀가 해리포터를 썼다라는 얘긴데 그렇다면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럼 얘는 묻는 말 해야 되니까 우리말에선 요렇게 바뀌겠죠. 그럼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그럼요? 자, 그녀가 해리포터를 썼다라는 표현에서 누가 다를 찾아볼까요? 여기 있네? 그쵸? 누가 다를 만드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 누가 다를 문장의 세 가지 종류 뭐뭐뭐 비동사랑 또 그래요. 칼이 모자랐네. 그 다음 뭐뭐 할 것이다 라는 양념 will, 뭐뭐 할 수 있다 라는 양념 can, 뭐뭐 할지도 모른다, 뭐뭐 해도 된다 라는 may, 해야만 한다 should, 이런 양념씨 뒤에 하다씨 갈 것이다, will go, 될 것, 될 수 있다, can be. 세 가지가 있죠? 네. 그 중에서 뭔데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네. 응? wrote가 어떻게 만들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럼 묻는 문장을 어떻게 만들겠어요? 그녀가 뭘 썼는지 묻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될까요?
뭐라고요? What is the share right? 자, 똑같은 원리 아닌가요? 요 앞에 문장 볼까요? To do so란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어요? J.K. 롤링이 뭘 좋아했니? 라고 What? 한 다음에 Did She 예, 귀찮으니까 She 그 다음 왜 요렇게 만들어집니까? 요거 가지고 묻는 문장 누가 다 만든 방법이 Did 들어있는 하다시구나 그 Did가 일로 나오니까 여기 이렇게 됐잖아 똑같은 원리 아니야? 똑같은 원리? 어? 여기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 무엇을 썼니? 라고 물어보면 되니까 what 제일 앞에 나가 있고 그 다음에 did 그 다음 did 여기 있고 did 다음에 she 있고 그 다음에 did가 빠져나가 여기 wrote에서 did 빠져나갔으니까 원래 모습 되는 거 이건 똑같은 원래 아니에요? 네.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id she write 했더니 she wrote 오케이 what did she write이 무슨 뜻인데 그녀가 무엇을 썼니?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When she was young she told her sister and her friend 오케이 이거 시험 문제에도 틀렸던데요 이거는 왜 표현을 안 해줘요? 그래서 선생님 어떤 부분 지적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녀의 자매들과 친구들을 위하여 다시 해보세요. 뭐라고요? For her 영어에서는 단수 복수를 정확하게 표현해줘야 돼. 이런 거 한 명인지 여럿인지 그게 우리말하고 영어하고 차이점이고요 그런 차이점이 있으니까 영어를 말할 땐 그런 것을 주의하면서 표현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문장의 뜻이 컨트롤 C 컨트롤 V 되려나? 되겠다 뭐 이런 뜻이잖아 그치? 그쵸? 이런 뜻이니까 이 대답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녀가 어렸을 때 그녀가 자매와 친구들을 위해서 이야기를 해줬어 그럼 그녀가 어렸을 때 라는 말은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 언제죠 그 다음에 얘는 묻는 말로 바꿔주면 되겠고 됐습니까? 이렇게 하면 이 when she was young 이라는 대답을 듣는 문장이 완성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얘를 한번 표현해 볼까요? 뭐가 너무 길어요? 이거 그대로 쓸 거고 그 다음에 이거 짧고 그 다음에 이거는 위에 있는 걸 뭘 조금 만져주면 되는 거 가장 중요한 부분 뭐지를 만져주고 예? 뭐래요 그래서 그녀가 언제 자매와 친구들을 위해서 이야기해줬습니까? 라는 표현은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되겠다? When Okay. 자, she told가 무슨 뜻이에요? 너희들은 왜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는 누가다를 안 찾아? 어? She told가 무슨 뜻이야? 그녀가 말했었다지. 어? 그러면 그녀가 말했었다를 그녀가 말했었니 만들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녀가 말했었다라는 표현을 요렇게 누가다로 만들어. 누가, she가 뭐 했다, told 했다. 그럼 이거 문장의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뭐야? 비동사야 하다시 do, does, did야 will, can, should, may 들어있는 거야? 할 거, will 들어있어 뭐 할 것이다 will 할 수 있다 can 뭐 이런 거 들어있는 거 뭐야? 세 가지 중에서 일단 뭐예요? 하다시고 그럼 do, does, did 중에 뭐야? 그래 그러면 언제 그녀가 얘기해줬니? 자매와 친구들을 위해서라는 표현은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러면 된다고요. 됐습니까? 그녀가 언제 자매와 친구들을 위해서 얘기해줬니가 뭐라고요? When did she
이렇게 될 거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 이야기를 듣고 싶어. 얘도 원래는 이렇게 잘려야 돼. 누가 다. 이거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무엇? 네, 무엇이죠? 그렇죠. 그럼 이 표현은 영어로 어떻게 할까? Okay. 자, 이거는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원래는 문장의 제일 끝에 가야 돼요. 정상적인 문장이었을 때. 그러면 당연히 이 질문에서 뭐부터 시작해야 돼? 얘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what 하고 그냥 그 다음에 그녀가 말해줬니? 그래, 이러면 다 끝났어. 이렇게 하면 그녀가 어렸을 때 그녀의 시스터와 프렌즈를 위해서 무엇을 말해줬니? 라는 질문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What did she tell for her sisters and friends when she was young? She was young. 됐습니까? 그 뭔가 원리가 똑같아요. 그냥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인지만 생각 잘하면 돼.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 뭔지 해갖고 앞으로 보내놓고요. 그 다음에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뭔지 보고 이거는 비동사 있네. 비동사 너 앞으로 가. 뭔가 순서를 자꾸 바꿔. 어? Do, does, did 들어있네. 그럼 did 빠져나가고 원래 모습으로 되돌아가. 여긴 will, can, should 뭐 이런 게 있네. 그럼 will, can, 네가 can you swim? You can swim. 은 넌 수영할 수 있다고. Can you swim? 하면 묻는 말 되잖아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 대답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 왜? 그렇죠.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알겠습니까? 그럼 얘도 똑같이 그녀가 말해주었다를 그녀가 말해주었니만 되면 돼. 됐습니까? 그럼 이 표현은 어떻게 시작했다? Why 해놓고 그 다음에 누가 다를 누가니 만든 거. 자, 이게 why가 돼서 제일 앞으로 갔어. 그 다음에 누가 다를 누가니로 만들어준 거. 그녀가 말해주었다를 그녀가 말해주었니로 바꾼 거. 그 다음 중요하죠. 그래서 그녀가 말해주었다. 그녀가 말해주었니? 그게 계속 나온다고 이게. 계속 이거 계속 이 몇 번째 지금 세 번째 계속해서 그녀가 말해주었니라고 묻잖아. 무엇을 그녀가 말해주었니? 언제 그녀가 말해주었니? 왜 그녀가 말해주었니? 그녀가 말해주었니는 계속 재활용이잖아. 그 다음에 남아있는 거 쓰면 돼. 왜? Why? 그녀가 왜 말했니? Why did she tell? 그녀가 왜 말했어? Why did she tell? 그녀가 무엇을 말했니? What did she tell? 그녀가 언제 말했니? When did she tell? Did she tell? Did she tell? Did she tell? 그녀가 말했니? 그녀가 말했니? 그녀가 말했니? 알겠습니까? 남아있는 거 쓰면 돼 이제. 아니, 이건 쓰면 안 되지. 이게 그녀가 어렸을 때 왜 이야기를 말해줬니? 왜 말해줬다? For her sisters and friends를 위해서.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조금 다른 게 하나 있다 그랬어. 자, 이 대답 듣고 싶어. 누가 그녀의 자매들과 친구들을 위해서 어렸을 때, 아이고, 무엇은 이또 이거 바꿔야지. 누가 어렸을 때 자매와 친구들을 위해서 이야기를 말해주었니 할 때는
이걸 보고 문장에 누가 다 해서 누가라는 질문을 문장의 주어라 그랬지. 문장의 주어가 궁금할 때는 순서가 바뀌지 않고 누가 말해줬니? Who told? 누가 말해줬어? Who told? 무엇을? Stories for her. 이거 쭉 쓰면 돼. For her sisters and friends when she was young.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 있던 did가 왜 밖으로 안 튀어나갔지? 얘가 문장의 주어가 궁금한 묻는 문장이기 때문에 순서가 바뀌지 않는다. 이게 누가 다라 이제 누가 다. 누가 다 해서 누가가 궁금할 때는 얘가 안 튀어나가요. 이걸 보고 문장에 뭐라 그런다? 주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 And she wrote them down. And she wrote them down. 여기서 선생님이 뭐 얘기 줬었냐면 이 댐이 뭐 대신 왔는지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댐이 뭐 대신 왔더라? 아주 긴 문장. 아주 긴 문장? 아. 아, if you like to tell and write stories 대신 왔어요, 이게? 뭐 긴 문장 대신 왔어요, 이게? 그리고 그냥 그것들을 적어놨는데 그것들이 가리키는 게 뭔데? Yeah. 그래, 그걸 영어로 하면 뭐겠어? 더? 그 이야기들이니까 더? 스토리야, 스토리즈야? 하나야, 여럿이야? 그래서 여기에 it이 아니고 them, 그것들을. they하고는 달라. they는 주어야, 주어. 누가란 질문에 대한 대답. 누가 다 만들 때 쓸 녀석이고 얘는 누구를,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여기서 무엇을, 그 이야기들을 써두었다. 그러니까 and she wrote the stories down. 그 이야기들을 적어두었단 얘긴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또 묻는 문장 했었지, 그치?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얘는 잠깐 없어지라 하고 그녀가 그것들을 적어두었던데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이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고?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당연히 이름씨니까 무엇이죠. 됐습니까? 그럼 얘는 이렇게 바꾸면 되겠네? 그래서 그녀가 무엇을 적어두었니?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되겠다? 그렇지. 선생님이 가르쳐주고 싶은 게 원리예요, 원리. 됐습니까? 그녀가 뭘 적어뒀니? 그리고 채빈이가 자꾸 나는 뭐 멍청해서 나는 잘 몰라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선생님 볼 땐 너 하나도 안 멍청하고 하나도 안 모르거든. 다만 뭘 열심히 할 생각이 없는 게 제일 큰 문제야. 어? 너 되게 이해 잘해. 내가 뭐 가르쳐주면은. 어? 선생님이 이렇게 관찰하거든, 학생들마다 반응을. 그럼 넌 이해를 잘해. 다만 대충대충 대답하는 게 문제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녀가 뭘 적어놓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묻고? What did she write down? 했더니 대답이? And she wrote them down. And she wrote the stories down. 됐습니까? 그때 했던 이야기 중에 해리포터의 뭐 그 원래 뭐 좀 초기 버전이 있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오케이. She wrote all the time. 자, 이걸 보고 무슨 시제라 그런다? 현재 시제라 그래? 과거 시제라 그래? 미래 시제라 그래? 그 이유는 이 속에 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됐습니까? 오케이. 만약에 그녀가 썼다가 아니고 만약에 지금도 써 그러면 쓴다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 부분이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 Write가 아니고 write죠. 왜 그럴까? 이 속에 뭐가 들어가야 되니까 do가 아니고 does가 들어가야죠.
그래서 그녀가 만약에 현재 항상 쓴다라는 표현이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Write all the time. 이렇게 하면 현재 시제 do나 does가 들어있으면 현재야. 근데 did가 들어가면 과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오케이, okay, famous writer 셀 수 있어 없어? 작가 한 명 두 명 셀 수 있어 없어? 오케이, okay, 작가 한 명 작가 두 명 선수 뭐 노래 가수 한 명 두 명 셀 수 있어 없어? 당연히 셀 수 있죠. 어? 왜 못 셉니까? 어? 그러면 그녀가 유명한 작가면 몇 명이야 작가가? 자, 그러면 뭔가 틀려서 선생님이 알려줬으니까 다시 now. Now 이거. 어, famous writer라고요. 무슨 she's famous writer야? 영어하고 우리말의 차이점. 어, for her sister야. For her sisters였어. 둘 중에 뭐였어? 왜? 시스터가 여러 명이니까. 근데 이번에는 all right 해야 되는데 왜? 그녀는 몇 명이니까. 우리말하고 다른 점이야. 영어는 그 숫자가 하나이냐 아니냐에 문장에서 변화가 있어.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예의 원래 위치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now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렇죠. 언제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 문장에 원래 정상대로 하면 누가 다 붙었으면 누가? She가 is a famous writer now. 이거야 원래 문제는. 됐습니까? 오케이. 원래 순서는 이거고 이 원래 순서를 왜 알려주느냐. 그래서 a famous writer란 대답이 듣고 싶어. a famous writer. 그러면 얘는 묻는 말 바뀔 거고 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구니 하면 JK 롤링이다 할 것 같은데요.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닌 것 같은데요. 누구니? 그냥 누구니? 어, JK 롤링이야. 직업은 그녀는 무엇이니? 이제 그녀는 무엇이니라는 말을 만들어 보자 말이죠. 이 대답이 듣고 싶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말로 하면 그녀는 유명한 영어 순서대로 씁니다. 이 뜻인데 이 대답이 듣고 싶다 했으니까 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 다음에 묻는 말. 그럼 이 말을 만들어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녀 이제 무엇입니까? 그녀의 직업 묻는 거죠. 현재 직업. 네, 그녀는 이제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What? 자, 계속해서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뭐냐? 문장의 세 가지 종류 중에 뭔지를 계속 물어봐. 그치? 지금 그녀가 유명한 작가다라는 표현이 She's a famous writer고요. 이게 뭐를 만든 거냐면 누가 다를 이렇게 만들었어. 그러면 누가 다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지 라이터까지 합쳐서. 그럼 이게 문장을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이번에는 뭐야? 그래 비동사지. 어? 그럼 비동사 가지고 묻는 거 한번 잘 생각해봐. 어? You are를 어떻게 하면 묻는 느낌이 들게 만들었지? 그래 그러면 그녀가 이제 무엇인지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어? 그래 이렇게 물으면 된단 말이야. She is니까 is she 하면 묻는 느낌 들잖아. 그리고 a famous writer는 what에 대한 대답. 자, 채빈아 선생님은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어. 됐습니까? 원리를 이해하면 영어 문장 엄청나게 쉬워져. 알겠습니까? 자, 직업 묻고 답하기. 뭐라고 물었더니 what is she now 했더니 now she's a famous writer 또는 she's a famous writer now.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선생님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채빈이 너는 결코 뭐 너 니에 대해서 왜 그렇게 자존감이 낮은지 모르겠는데 자존감이 뭔지는 알죠? 자기를 존중하고 자기가 뭐 뭔가 해낼 수 있는 자신감도 생기고 하는 거 이런 건 자존감이라는데 내가 봤을 때는 채빈이 너 되게 잘하거든? 어? 근데 몰라 뭐 때문인지 내가 뭐 자세한 것까지는 내가 알 수가 없다 너랑 24시간 같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쵸? 나랑 같이 안 했을 때 네가 어떻게 하는지 학교에서 어떻게 하고 집에 어떻게 하고 다른 학원 가서 어떻게 하는지 이건 뭔지 잘 모르니까 모르겠는데 나랑 수업할 때 선생님이 보는 채빈이는 이해력도 빠르고 그리고 자꾸 못한다 못한다 하는데 전혀 못하지 않거든 응? 제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저도 제가 연습 안 한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뭐라고 할 말이 없으니까 핑계 내는 겁니까? 네 비겁하게? 네 자, 핑계 대지 말고요 그냥 하세요 너무 당당하게 말하면 이상한 사람 같잖아요 핑계 그만 대고요 응? 그 핑계로 어디까지 피하고 도망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응? 그래서 그렇게 도망가면 그 끝이 뭘까 그렇게 계속 도망다니면 그 도망간다는 얘기는 어디 길을 가는데 뭐 하여튼 어디 이렇게 한단 말이잖아 그럼 그 열심히 도망간 그 길의 끝에는 뭐가 있을 것 같니 선생님은 많은 학생들을 오랫동안 지도해 왔잖아 그치 그러니까 막 적극적으로 막 하려고 하는 친구들도 만나봤고 계속 도망만 다니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힘들다 입에 달고 다니는 친구들도 만나봤고요 그래요 그 친구들이 지금 이제 뭐 20살 넘은 친구들도 있고 그래요 응? 그 친구들이 그 도망 다니던 친구들을 선생님이 많이 알거든요 걔들이 지금 어디에 있을 것 같아? 그들이 도착한 장소는 어딜까요? 아는 사람 분명히 영어 못하고 있는데 이생망 이러고 있던데 페이스북 보니까 이생망 이러면서 어? 선생님이 맨날 영어를 중학교 때까지는 해야 된다고 하셨잖아 내가? 중학교 때? 중학교 때는 뭐 기본이고요 뭐라고요? 5학년 영어 어렵다고요. 5학년 영어가 어려워 어떻게? 5학년 영어가 이런 거거든. 이런 거 묻고 답하고 하는 거거든. 중학 선생 중 선생님 사실 선생님이 문장의 세 가지 종류를 위해서 가르쳐 주는 거 있죠. 이거 잘하면 중1 때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 그거야 그냥. 중1 때 1학기 때 뭐 하는지 가르쳐 줄까? 1학기 때는 be 동사 가지고 문장한 거 제일 먼저 가르쳐줘 he, she, it 이거 하고 안만 길어봤자 있죠 이거 안만 길어봤자 이거 하고 be 동사 가지고 뭐 그는 배고프다 그는 피곤하니 뭐 이런 거 하다가 1과에서 그 다음에 2과에서는 하다시가 이제 나와 하다시 나와갖고 do, does 집어넣는 거 해 그러다가 이제 3과에서는 뭐 하냐면 뭐뭐 하는 중이다 라는 표현을 가르쳐줘 나는 뭐 밤 뭐 what are you doing 뭐 이거 해 그걸 진행형이라 그래 하다시에 ing 붙여가지고 하는 것하고 하는 중인 중에서 하는 중인이란 어떤 시니까 어떤 시 앞에 비동사 또 붙여갖고 나는 달려가고 있는 중이야 I am running I running 하면 안 되고 I am running 해야 되는 거 진행형이다 이러면서 현재 진행형 시제야 막 이러면서 선생님들이 막 가르쳐줘 나랑 했어 안 했어 그런 거 했잖아 다 했는 거 3과까지 다 했는 거네 집에서 영어 공부하는 걸 알거든요. 네. 근데 언니가 영어 공부를 하는 걸 봤는데 네. 단어가 확실히 길어졌어요. 그래 단어가 당연히 뭐 언니가 몇 학년인데? 이제 중3이에요. 언니 영어 잘해 그래? 통문장급이에요. 어? 단어가 통문장급으로 길어요. 그래 그리고 지금 차근차근 해놓으면 중학교 돼갖고 지금 네가 그걸 보면 어려워 보이지 당연히 초등학생이 중3들이 하는 외워야 되는 단어들 보면 당연히 어려워 보이지 그건 당연한 거야 근데 그걸 보고 아 난 못하겠다 난 못할 거야 웃기지 말라 그래 다 해 차근차근 하면 어?
그래, 내가 선생님이 너한테 하는 건 뭐냐? 네 학년에 맞는 실력을 갖출 수 있게 계속 한단 말이야. 그러면 네 학년에 맞는 실력을 갖추면 중3이 돼서 네가 중3인 실력을 갖추고 있으면 그런 것도 쉽단 말이야. 응? 선생님이 뭐 영어를 할 줄 아니까 영어를 할 줄 아니까 외국 펀딩이 뭔지는 아직 잘 모르지? 오케이. 그래서 펀딩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에 안 파는 건데 어? 안 파는 건데 선생님이 이제 이거 이런 거 만듭니다 하면서 이제 보고 이거 좋겠다 싶어서 펀딩이라는 걸 해. 내가 돈을 조금 투자를 해. 물건을 선생님한테 그 물건을 갖다 주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이 시계 산 건데 이거 가지고 뭐라 해. Hello everyone, we hope you are all healthy and safe. 뭐 우리는 바라는데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안전하시기를 바라고요. Some of you have been asking about, 여러분들 중 몇 분이 뭐 질문을 해왔대. Shipping 스케줄에 대해서, 배송 스케줄에 대해서. So, 그래서 we have prepared, 우리가 준비를 해왔대. An update for you, 여러분들을 위한 업데이트된 사항을 준비했대. 그래서 나노 블랙 와치는 뭐, Great news is that we have already shipped few of those. 그래서 나노 블랙 와치는 몇 개 이미 발송했대. 그러니까 이거 쭉 읽고 뭔 소린지 알 수가 있어. 이런 것을 뭔가를 좀 더 남들보다 더 아는 게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선생님은 투잡을 해 사실은. 선생님 농부야. 주말에는. 근데 그냥 뭐 그렇게 니들이 생각하는 그런 농장이 아니고 선생님은 스마트 팜을 해. 스마트 팜이 뭔지 들어봤어? 폰으로 게임 해가지고 농장에 지우면 택배로 오는 거. 게임은 아니고요. 폰 쓰는 건 맞아. 뭔가 키우려고 그러면 적당한 때 먹이를 주거나 아니면 비료를 주거나 물도 주거나 뭐 빛도 조절해야 되고 뭐 습도도 조절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 그냥 놔두면 뭐 자라는지 알았습니까? 그런 거 하려 그러면 사람이 계속해서 돌봐줘야 되는데 선생님이 여기 학원도 하면서 그걸 할 수는 없잖아. 그거를 그러니까 뭐 AI가 자동으로 하게 만들어 놓는 거 그게 스마트 팜이야. 선생님 저기 가면은 옥계에 가면은 산동에 가면 선생님 농장이 있는데 지금도 자기들끼리 그냥 기계들이 알아서 물도 주고 환기도 시키고 너무 습하면 조명 시간도 조명 세기도 자기들이 알아서 조절하고 선생님은 여기 폰으로 잘 돌아가고 있나 확인만 하면 된단 말이야. 그럼 그런 것들을 하려고 그러면 돈이 많이 들겠어 적게 들겠어? 원래 많이 든단 말이야 원래는. 근데 선생님이 나는 그거 하고는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좀 최대한 저렴한 방법으로 그 스마트 농장을 만들 수 있는 스마트 팜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영어로 검색해봤어. 스마트 팜이라고 구글에. 그러니까 자기들 영어로 그러니까 한글로 그런 것에 대한 정보 뭐 스마트팜 어떻게 한글로도 사람들이 써놓은 것들이 있겠지. 근데 그 양 그 글의 개수하고 한글로 된 스마트팜에 관련된 글의 개수하고 영어로 된 스마트팜에 관련된 글의 개수는 얼마나 차이 날 것 같아? 한국어는 그냥 이것은 스마트팜입니다. 100배 이상 차이 나. 글의 개수가 100배. 만약에 한글로 된 게 100개 있다 그러면 영어로 된 건 만 개가 있단 말이야. 선생님. 응? 근데 차이가 날만한 게 여기 영어 보면요. 예. 띄어들이 엄청나게 많이 써요. 여기 글자 쓰고 띄어고. 그래서 영어로 된 정보의 양이 많기 때문에 선생님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싸고 좋은 방법이 있구나라는 방법을 알게 됐고 그걸로 선생님이 해외 주문해서 필요한 제품들을 해외 주문해서 그래서 스마트 농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선생님 농장 어플이 있어. 그럼 여기 농장이라고 있죠? 집 있고 뭐 학원 있고 농장 있죠? 응?
안 보여요? 여기 여기 있잖아 농장. 농장에 지금 사육실 온도 습도가 얼마냐. 눈이 그렇게 안 보이냐 이 녀석아? 응? 사육실 온도 습도가 몇 도다. 나와 있잖아. 그리고 이렇게 탁 누르면 오늘 하루 동안 온도 습도가 어떻게 변했다. 응?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온도 습도가 어떻게 변했다. 볼 수가 있단 말이야 이렇게. 엄청나게 차이가 심한데요. 이건 일주일 동안이니까. 그리고 따라서 차이를 심하게 줘야 되는 애들도 있어. 그래야지 결실이 잘 맺히는 친구들도 있어. 계속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 그러니까 그건 식물마다 성격이, 성질이 다 다르니까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뭐 물을 줘야 되겠다 싶으면 여기 펌프 눌러가지고 펌프 돌리면 물 뿌려지고. 이것도 우리나라 정보에는 없었던 거야. 영어로 된 거에서 찾은 거였어, 여기. 비슷한 거 나왔어요. 응? 비슷한 거 나왔어요. 어디 있는데? 그 막 콩쥐 팥쥐 컨셉으로